나 패드였어? 오랜만에 부른 거 치고는 밖에 저기 창문 열어놓고 불렀네. 아우 또 용느가 지랄하려나? 창문 안, 이제 여는 건데? 아 그래? 어. 그럼 됐네. 오빠 땀 흘리길래 연 거야 지금. 이제 그만. 용느는 내 손에서 정리하지. 야 마야 밥 먹자. 어이구야 졸라 잘했다. 맛있게 먹어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와, 뭐야 오늘 되게 많이 싸준다. 7,000개 너무 좋았다. 오늘 방송 안 켰으면 어쩔 뻔했어. 맞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뭘로 먹지? 내가 이거 줬는데? 그리고 젓가락도 바꿨어. 아 이걸로? 디귿디귿 지린다. 야 방제 내가 바꿔놓고 그리고 먹방하고 그리고 오늘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장갑 오빠 저번에 장갑으로 먹던데? 맞아. 방제 바꿔야지. 이게 누룽지. 아 양양님 감사합니다. 누룽지 통댁 플러스 이거 요리한 거 아닌데? 부산 뭐 부산 뭐지? 부산 무슨 시장? 떡볶이. 깡통시장 떡볶이. 아니야 부산 국제시장 떡볶이. 어 국제시장 떡볶이. 이거 구도로 통닭 시킨 거예요. 나 오늘 첫끼야 대박이죠? 야 맛있겠다. 첫끼는 새벽 2시 먹다니. 주영이 옷 색깔 때문에 어깨 부분이 자글자글 깨지노. 이렇게 먹을 거라 이제 괜찮죠? 이제 뒤에 크로마키라서 상관없지? 나의 척. 우리 지금 같이 산 지 얼마나 됐냐? 이틀 됐나? 이틀째야? 3일째 아닌가? 야 안 돼! 3일째 아니야? 많이 먹고 3일째 이제 쑥쑥 크자. 네. 같이 살고 나서부터 살 뺀 거야? 난 그냥 이거를 젓가락 쓸게. 너가, 아 너무 힘들지. 너가 쭉쭉 찢어주면 되겠다. 아 그래? 그럼 양손에 낄까? 김리아 하지 마세요. 지포 너무 좋다. 지포 먹어. 아니 오빠 짜. 알았어. 어 손에 담아둬. 어찌 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어 힘든데? 이게 퍽살이 근데 존나 퍽퍽해. 기름 쫙 뺀 거라 그런지 수분이 많이 날아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 닭가슴살 여러분들 좀 그래 먹기가. 많이 빡세. 앞접시 줘. 응? 앞접시. 아? 괜찮아. 난 있어야겠지? 에? 뭐니까? 뭐? 앞접시. 앞접시? 그래. 이게 여기 신메뉴인데 부산 깡통시장 가가지고 배워왔대. 꾸덕꾸덕한 떡볶이네. 요즘 사실 난 국물 떡볶이 난 진짜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거든. 야, 이거 싸가지 없네 이거. 오, 이거 싸가지 없다. 한번 먹을래? 꽤나 맵다잉. 꾸덕꾸덕한 그 떡볶이. 근데 매워. 오랜만이다. 마늘향 많이 나고. 그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 딱 그 맛이잖아. 바로 이거거든. 진짜 폭삭 엄청 퍽퍽하다 이거. 깡통이 아니라 너무 심심... 국제시장이라고 깡통머리야. 무슨? 근데 사실 뭐 떡볶이 레시피를 뭐 이렇게 거 배워오고 이런 건 사실 그잖아. 와 폭삭 대박인데. 맛있네 근데. 푸드 섹션. 아우 100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떡볶이가 제일 좋아요. 꾸덕꾸덕하고 나도 초록색 그 접시에 딱 어울리는. 아쉬운 게 국물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집에 라면 유통기한 지난 거 다 싹 다 갖다 버려가지고 집에 지금 국물거리 낼 게 없어요. 그거 좀 아쉽다. 내가 장 볼게. 장 보지 마. 시켜 먹는 게 훨씬 싸요, 요즘은 진짜. 아니 라면 같은 거 오빠 먹으니까 그런 거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쿠팡으로 하면 되지. 그니까. 난 잘 안 먹어도 돼. 진라면을 한 박스 샀는데 산 지 꽤 됐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오래됐을지 몰랐어. 유통기한 얘는 다 확인하더라고. 어. 아니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 먹거든요? 2월 12일까지인가? 그 정도는 버려야 되죠. 아 나 웬만하면 한 달 정도면 그냥 먹으라고 두겠는데 2월 12일이면 버려야죠?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귀찮아가지고 진라면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신라면 먹다가 진라면 딱 먹었어. 어? 이거 뭐야? 존나 맛있는데? 야 이거 신라면 왜 먹노? 이러면서 진라면 한 박스 시킨 거야. 40개 들이를. 먹다 보니까 한 7개 때리니까 아 존나 지겹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막 어거지로 먹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라. 그리고 결국은 신라면으로 다시 회귀한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게 참 간사해 여러분들. 이제 유통기한 표시도 없어지잖아.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 열라면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열라면 열라면 난 진짜 별로. 그냥 맵기만 한. 신라면이 그냥 제일 나. 신라면이 제일 나. 맞아 인정. 진짜. 그리고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랑 신라면이랑. 그 끝이야. 농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면은. 방법이 없어. 아니면 이제 팔도 비빔면. 팔도 그저 뭐냐. 불닭볶음면. 삼양인가? 아 삼양이구나. 불닭볶음면. 아 사리곰탕 예전에 먹방 야무지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리곰탕 판매 그 저기 엄청 올라가가지고 농심에서 올라갔어. 사리곰탕 먹방 해줘서 감사하다고. 한 박스 보내드릴까 근데 거절했지. 구라야. 소주도 있어 오빠 이 앞에. 그걸 믿어? 진짜로? 내가 그 정도라고? 구라야.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가끔씩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느낄 때가 있고 어쩐 날은 내가 진짜 하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날그날마다 다른거지 뭐. 왜 잘하는 거 먹어? 나 안 먹어도 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진 날은 그런 날이지. 밖에 나가서 팬이 알아보고 와가지고 이제 사진 한 장 부탁드린다 그래서 사진 찍는데 자기 사연을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아파갖고 뭐 이렇게 마음이 진짜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까 했는데 형님 방송 보면서 피식피식 거리다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그치. 그게 아니라 사진 찍는데 아 예전에 진짜 많이 방송 진짜 많이 봤었는데 약발방 하면서 막 옛날 얘기를 할 때 먼저 맞섰는데 아. 과거형으로 끝날 때 그럼 내가 이제 아무 별 아 씨발 요즘은 내 방송 아예 안 보는구나. 그런 느낌? 근데 뭐 방송에 채팅창 띄운 거 주군이 원조잖아. 근데 그딴 걸로 부심 부리는 거는 너무 사람이 없어 보여. 아니 근데 원조인 거 되게 많던데 오빠? 그치 가운데다 팬닉 저거 동그라미 F 저거 해가지고 팬닉이라는 걸 만든 것도 나고 채팅창 이래 뭐 띄운 것도 나고 계속해봐. 또 가사도 이렇게 알송으로 해가지고 투명 채팅창 띄운 것도 나고 방음 부스도 심지어 비지는 게 내가 제일 먼저 썼고. 아 옳지 또 그렇지 오빠 그거는? 근데 오빠 오히려 좋아도 오빠가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아 그리고 하나 또 있어. 너 인터넷에서 그 말 들은 적 있어? 뭐?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하네? 아 처음 들어. 진짜 이거 내가 처음으로 썼어. 아 근데 처음 들어 미안해. 나는 워낙에 그런 밈을 모르니까.
그건 오빠 이번에 처음 그건 알지. 오바나 콧방구를 껴 말한 거. 아 오바나 휘파람 불어봐. 아 휘파람 불어봐. 휘파 유행은 내가 시켰는데 다른 놈들이 재미봤지. 아 그래?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 편집자 그때 같이 할 때였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이거 벌써 100만인데 형님 내가 봤을 때 300만 갈 것 같은데 이걸로 뭔가 더 시리즈처럼 해보면 안 돼요?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지. 야 그걸로 뭐 억텐으로 그 뭐 영상 몇 개 더 만들어서 뭐 할래? 어? 근데 그때 땅을 치고 했지. 뇌절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더 퍼지는구나. 어. 뭔지 알지? 탐방 이런 것도 오빠가 최초야? 했었어야지. 아니 탐방은 내가 최초 아니야. 근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쓸데없는 업적이야. 그냥 게임 하다 보면은 하나의 업적이 깨졌다. 약간 RPG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어머 이거 뭐죠? 그런 느낌이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 아 녹방이 최초예요? 아 녹방 최초 아니야. 녹방은 최초 아니야. 최초면 뭐 할 거야? 아무 의미 없어. 현재가 중요하지. 뒤타마는 최초지. 뒤타마. 예전에 내가 컨텐츠 부심이 좀 있어갖고. 자랑스럽다 오빠가. 비슷한 컨텐츠 하거나 그러면 막 가갖고 야지 주고 그랬어. 야지 찍고? 야지 주고 그랬다고. 야지를 줬다고. 뭔 말인지 몰라? 어. 할 정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뻗댔다고 텃세 부렸다고? 뻗쳤다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 옛날 얘기에서 뭐하냐? 난 옛날 얘기지 난 별로 옛날에 나는 옛날에 나를 보는 것도 난 좀 오그라들고 난 그래 현실 감각이 있어서 진짜 실제로 BJ가 그런 걸 봤거든 존나 반면교사가 되더라고. 나는 근데 뭐냐면 그러는 거야. 야 나 이거야 나 예전에 왕년에 이랬어 나 누구랑 친해 나 이거야 나 장이야 누가 그따위로 해? 추천수 못 채우면 방종하곤 했었죠 키우키우. 그 사람 그러잖아. 그 모습 보니까 와 존나 추해. 화면에 채팅창 띄우는 거 최초라는 말부터 시작된 거야. 다른 얘기해. 아니 근데 나는 참 오빠를 알면 알수록 되게 뭔가 매력이 너무 많아. 날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오 그래서 더 좋아. 오히려 좋아 마인드야. 진짜. 그래서 그냥 내가 보는 오빠만 믿을 수 있잖아. 그게 좋은 것 같아. 주영이가 보면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그거에만 관심 있고. 내가 그래 근데. 내 세상. 나 은근 내 세상. 여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씨발 이거 그거 있잖아. 난 내 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남한테 너무 관심 없는 것도 꼴불견이다 은근히. 그런 거 있어 여러분들. 남들이 다 알 법한 그런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창맨 알아? 근데 했는데 예? 이게 누구예요? 이러면서 래퍼 아니에요? 막 이러면은 그러면 그거지 약간 좀 약간 알 법한데? 막 이런 거. 너무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집에 진짜 아무것도 너무 그거 과하다. 그러면은 거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현생 그만 살고 이제 인터넷 좀 해라. 굳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알 법한 그런 화제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또 이게 잊혀지는 것도 한순간이요. 진짜로.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거지.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봐도 진짜야. 난 감사해. 오히려 저번에 너랑 같이 롯데월드 갔잖아. 나도 우리 그런 썰도 하고 싶은데 내가 엄청 롯데월드 갔는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한 3학년?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맞아 살촉이 어서 와 우리 비밀미련회 때 그때 어! 놀이 아닌 꽃들 이랬었어 아이고 근데 안녕. 그게 조금 나는 뭐가 그랬냐면 멀리서 어 노래하는 코트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치던 와중에 진짜 그냥 아예 스치듯 이 바로 앞이었어 초등학생이 어 근데 초등학생이 이 앞에서 갑자기 어 노래하는 코트다 이렇게 틱톡 보고 한 거야 틱톡 보고 어 근데 좀 그때 약간 나 희망을 느꼈지 아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아 희망을 좀 느꼈지 아 그래 희망 느꼈어 나는 좀 당연하지 초등학생이 안다는 거는 걔가 아 그래? 그치 엄청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잠재 고객을 아, 알게 된 아. 느낌 아 그런 부분에서 근데 나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니까 오빠가 불쾌할 줄 알았어 불쾌했지 어그 그런 거 걱정했어 나는 응 존만한 새끼가 배똥 나와가지고 어. 에 노래 아닌 것도 예의 없는 싸가지 없는 새끼 그래서 그 생각을 했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오빠를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사실 이 저 통닭 이거 시킬 때 난 이 통닭임 너도 퍽살 먹어봐서 알겠지만 이건 진짜 완전 닭 자체가 늙어갖고 그냥 진짜 닭가슴살이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의 퍽퍽함이냐면은 진짜 지푸라기? 근데 유난히 좀 심하긴 하다 나 웬만하면 먹거든? 왜냐면 이게 수분도 쫙 빠지고 근데 여기다가 시켜서 굳이 먹는 이유는 이 닭을 들쳐냈을 때 나오는 이 누룽지 요게 존나 고소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먹냐면은 누룽지 통닭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야 한때 뭐 SNS에 좀 잠깐 나오고 그랬으니까 껍다구 있잖아 껍다구 쓱 뜯어 싸서 그쵸 그렇지 껍다구 싹 뜯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밥을 얹어 이렇게 싸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싹 싸 부드러워 맞아요 어 싸고 거기다가 뭘 하냐 여기 위에다가 이제 마늘종 싹 놓고 쌈싸 쌈을 싹 싸가지고 우리 엄마가 전국의 통닭집도 하거든요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야 오빠 머리 많이 길었다 해 아니 우리 엄마도 전기구이 통닭집, 홍어집도 하고 전기구이 통닭집도 두 개 하시거든요 그래서 형 자주 먹어 근데 솔직히 전기구이가 훨씬 더 맛있어 얘보다 왜냐면은 그건 좀 닭이 작잖아 우와 아이고 우리 살초기가 맛있죠? 살초가 너무 맛있다 이 소리를 못 내겠어. 오빠 오빠 어제 이 티셔츠 자수 티셔츠라고 하는 거다. 밖에서 산책하면서 오빠 거 틀어놓고 산책했거든. 나 길에서 진짜 너무 웃었잖아.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어쩌라고? 개맛있다 이거 한 번씩 먹어줘야 되고 근데 퍽살은 진짜 못 먹겠다 나 대놓고 소리 크게 틀어놓고 산책하면서 들었는데 시청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곡지 안 보이는 하얀 티셔츠가 22수 뭐 17수 뭐 이러더만 이게 17수네 뭔 말이야 이게? 몰라 그게 먹었어? 촘촘한 정도인가요? 약간 스타킹 데니아 같은 느낌? 난 딱 19데니아가 좋던데 그건 뭐야? 남자들이 여자들 그 스타킹 볼 때 스타킹의 그 검수의 농도 그런 게 있어? 난 잘 몰라 데니아 이런 거 처음 들어봐 막 오빠 스타킹 모아? 뭔 소리야? 그런 걸 알아? 그냥 커뮤니티 잡지식이지
아 그래 이제는 약간 그거 있잖아 단위들 매운 거는 무슨 단위야? 매운 거? 매운 거는 무슨 단위라 그래? 아 뭐라고 하지 그거? 코스빌 지수 아 스코빌 지수 아 스코빌 어 그리고 당도는 당도는 당도 당도는 영어로 당도 아니야 영어로 당도는 저기야 브릭스 오 몇 브릭스 몇 브릭스 그럼 소리는? 소리 데시벨이지 데시벨. 아유 그걸 모르냐 근데 미국 이 멍청한 새끼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이 새끼들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아직까지 단위를 저 미터에서 그 걔네들 그거 쓰잖아 마, 몇 마일 킬로미터를 안 쓰고 아직도 마일을 써 돌대가리 새끼들 자존심 때문이네 지네들만의 단위라 이거지 비영신 새끼들 오빠 방에 그 닉네임도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아니고 웃기지 않아? 몇 마일 몇 마일? 파운드 마일 피트 인치 쓴 모질이들 바보야 걔네들 더 정확한 센티미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 그 단위가 있는데 맞잖아 모질이 새끼들 그 단위 모르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는 거야 한참 전에 바꿨어야지 나 물 있어 맞아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긴 하지만 미국에도 빡대가리들 개많아 와 아이고 태웅이 어서 온나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어? 태웅이 어서 온나 아, 감사합니다 태웅이 안 그래도 최근에 영상 봤는데 그 저기 관장이랑 막 싸우더만 전 아주 병실 만들어갖고요 예? 그 유우성 아저씨랑 해갖고 아 진짜? 그래 태용아 그만 싸우고 뭔가 다른 걸 해봐 어? 자꾸 쌈박질 주먹질 응? 유사 조폭행위 이런 것들 뭔가 위압감 주고 이렇게 웃방 잡고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걸로도 해볼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이 있다고 난 생각해 너가 싸움 잘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노래 잘하신대 태용이 노래 잘하지 그래 뭔가 이번에 그 유우성 아저씨랑 싸우는 게 한풀 꺾였으니까 다른 식으로 해보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러면 또 태웅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 형님 태웅계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먹방을 한다고 제가 먹방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꽂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고민이란 말이야 말이야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치 오빠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그지 그리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행복한 인생이네 어떤 분야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카테고리를 생성해내면서 얘기하고 공감시키고 그런 걸 하잖아 입이 쉬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할 거 하면서 야간에 뭐 업무 보면서 내 거를 라디오처럼 듣잖아 진짜 너 오늘 되게 좋다. 왜? 나 사실 어제 이렇게 내가 얘기해줬잖아. 나 저희 어제 주영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주영아, 난 내 자존감 솔직히 풍선에 좀 많이 있어. 많이 못 벌면. 어제 2,800 명이 보는데 별풍선이? 아예 그냥 다들 막 장군 것처럼 작심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는 거야. 나 어제 방송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잔잔바리 재미도 좀 주고 오슈 막 이렇게 되게 실수 없이 하면서 계속 아가리 털면서 좋아. 아유, 고맙습니다. 나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약속이 난 것처럼 다들 안 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성 나갔어. 원래 풍선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나도 뭔가 명분 있고 그래야지 나도 계속 이제 이어나갈 텐데 뭔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 어차피 오늘 뭐 공방 있고 하니까 그걸 핑계로 이제 방송을 좀 빨리 했지 어제. 그러나 주영이한테 풀 주고 가고 주영이한테 얘기했지. 오빠 언제 방송했어? 어? 오늘 일찍 방송했네? 아 한 시간 전에 방송했어. 근데 왜 안방으로 안 왔어? 컴퓨터 앞에 있었어. 컴퓨터 앞에서 왜 그러고 있었어? 풍선이 안 터져서. 컴퓨터 앞에서 계속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괜찮아 잘 터질 거야. 근데 내가 주영이한테 얘기했지. 야 내가 많이 못 벌고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줄 거야? 이랬어.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 어제 조금 오빠 되게 사랑스러웠거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뭔가 책임감도 느꼈고 나의 역할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책임질 사람이 생기니까 내가 어떤 날은 못 벌고 그러면은 나도 좋게 생각을 해. 야 2만 개 못 받아서 그게 160만 원이지만 그래서 오늘 뭐 만 개 받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아이고 잘 초기가 나이도 나이도 너무 고맙습니다. 살초기 고맙다. 그랬었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 마음이. 책임질 사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만 개 터지고 그러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어 그래 뭐 내일은 더 잘 되겠지 오늘만 날이냐 이러고 그냥 자버려. 내가 뭔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면은 근데 어제는 막 턱 막히더라고 숨이.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 무겁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다라고 어제 나도 처음으로 그런 책임감이 들었어. 왜냐면 어제 제가 일찍 잔 게 사실은 어제 오랜만에 오빠가 개인 방송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집중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는 자도 되겠다 하고 잔 거였거든. 근데 자다가 딱 깼는데 집이 깜깜한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시간을 봤는데 5시 43분인가 그런 거야. 6시까지는 방송을 하잖아 원래.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지금 내가 꿈인가 생신가 싶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딱 나갔는데 오빠가 진짜 다 꺼진 집에 딱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약간 처음으로 본 오빠의 무게감이었어 그거는 좀. 왜냐면 나는 오빠에게 있어서 뭔가 방송적으로 좀 화려한 부분만 많이 봤던 것 같아. 그치. 안 될 때는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사실 오빠는 좀 나한테 그 뭔가 그런 힘든 부분들을 많이 안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딥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딱 말해줄까 근데? 차라리 방종하고 딸쳤어. 아 그래서? 차라리 잘했어. 그게 낫지. 널 깨울 수 없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LA 갈비 구워줬어요. 왠지 알아? 여러분 왜 딸쳤는지 알아? 딸을 쳐야 머릿속에 있는 잡념이 사라져. 잘했어. 진짜? 나는 오빠가 막 우울해가지고 혼자 막 감성 터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는데? 어우 시발 오히려 멋있지 그게? 바로 딸쳤어. 키우 마치 약간 마치 약간 강철중 영화 것처럼 김성재 씨처럼 이성재 씨처럼 팍팍 마다 팍 똥파리 같은 새끼들 이러면서 이런 비행시 바로 분출해줬지. 뻥이야 구라야 여러분들 안 쳤어. 전립선 건강에도 좋아 열심히 해. 쳤어 근데 아니야 그 상황에서 앞섬이 블록해주면 진짜 개사이코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랬지. 배 안 고파? 이랬지. 맞아 어제 또 나 자기 전에 LA 갈비 사다 놓은 거 해줬어. 직접 재운 갈비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가 있더라고. 아니 약간 사랑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반성하고 느꼈으면서 왜 못 받는다고 한탄해. 이런 날 저런 날 있는 거지. 아니야 근데 어제는 뭔가 데미지가 좀 셌어. 어차피 이기니 피그녀는 또 4초면 끝내서 주영 게이한테 들키기 쉽지 않지. 기니피그 오랜만에 듣는다. 이것까지만 딱 먹게 여러분들 모가지만. 뭔가 약간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되게 오랜만에 느꼈어 어제. 그래서
해주고 싶었어 밥이라도. 월초가 되게 부담스러워 비제이드한테. 그리고 특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오빠는 뭔가 이거 나만의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켜보는 BJ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 느낌? 나는? 방금 맛있지요? 근데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나 혼잣말 했어. 잘 먹었다. 잘 먹었어요. 다 먹었다? 저거 텀블러 한번 맞춰봐. 남은 거 부어버릴게. 이거 붓고 다 먹고 나중에 다른 거 줄게. 나 그냥 얼음물 좀 야무지게 주라. 그래 이거 안 먹어? 아까운데? 아 살쪄. 어차피 쪘어. 더 쪄. 이거까지 먹고 얼음물도 따로 줘. 아 이거 따로 줘. 아니 왜냐면 조금씩 남기는 게 아까워서 그래. 아니 내가 원래 티즈를 알프가 잘못 샀던 거 있잖아. 이거 티즈리 이게 딱 그 미국 음료수 아리조나만 나거든. 주영 낙단 스파티즈 맛있어 티즐. 내 유자 맛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랄프가 잘못 산 거야. 스파클링으로 0칼로리 제로칼로리로. 야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 뭐 시킨 건데 어쩝니까. 다 먹어야죠.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원래 먹고 싶었던 이 티즈를 시켰는데 칼로리 보니까 깜짝 놀랐어. 칼로리 200칼로리야 이 500ml짜리가 아니 나는 오빠가 편의점에서 그거 2+1을 사왔는데 두 병을 원샷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200인 거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400칼로리 먹길래 아 오빠의 클라스가 이 정도구나 했지. 얼음물 줄게. 아 돼지감자 있다. 돼지감자 줄게. 빗기라 아들아. 애도 기간이라 풍받지 말라고? 저런 병신같은 새끼. 어차피 지금 개돼지인데 200칼로리가 뭐 다르긴 하냐. 슬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슬픔을 강요하진 마. 어? 왜 그래? 강요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각자 다 느끼는 바가 있고 자기 같이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있을 테고 분노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럴 텐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방송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갖고 칼로리? 자면 그만이야. 그런 감정의 영역을 건드는 거는 이건 진짜로 그게 그거야말로 이제 공산주의라고 봐. 그 진짜 그건 그 감성 그 감정의 영역마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저 새끼는 그냥 어그로 끌라고 하는 얘긴 거 알아. 개무시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더라고. 그 나의 감정은 어떠냐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 뭐냐면은 내가 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내 개인 방송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여러분들의 그 감성적이고 뭔가 도덕적인 그런 잣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끔만 거기 선을 넘지 않게끔만 내가 발언하면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지금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줄도산 나고 또 뭐 이태원자가 들어간 그러니까 할로윈자가 들어간 그 공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다 금지시킨 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그러니까 공연을 했어. 근데 그 공연이 남들에게는 애도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도의 의미일 수도 있는 그 공연 자체를 왜 공연을 막 놀고 먹고 즐기고 막 이렇게 뭐 딴 따라들의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땡큐.
좀 쓰레기. 닭 잘 먹고 역으로 끌리냐고. 애도를 시키냐는 거지. 어. 아니야, 애도를 할 필요는 있어. 같은 이제 국민으로서. 그리고 워낙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 어? 근데 디시 인사이드 한 새끼들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나도 디스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팽배해져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 누칼렵 이러면서 어? 연기돼서 다음 달 그지. 이번 그걸로 이제 뭔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상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 노래하며 애도했는데 경불편 의사 상인. 그걸 또 나라에서 부추기니까 그게 족 같은 거야 내 말은.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넘어갑시다. 안타깝긴 한데 강제적으로 애도를 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아. 어 담배 피울 거면 저 미아주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미아주. 아 살초기가 이태원 쪽에 있어 이래? 그래 애도 기간이니까. 뭐 이틀 남았고 애도 기간 끝나고 하면 다시 또 이제 또 일상으로 슬슬 이제 돌아가겠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저의 어떤 그 뭐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 미친놈이네 저거. 저 전마 강퇴시켜. 핫스파 지지라고 있네 씨발로. 드립 치는 거야 집단에는 유쾌해 보려고. 내 편 아니야. 물론 팬가입은 했지만 그래도 내 편 아니야. 내가 거부하겠어. 담배 어딨노? 담배 싼 배 어딨노? 어제 갖다 준 거 어디 놨어? 모른데. 가지고 나간 게 그거야? 뭘로? 뭘로? 아까 가지고 나간 거 차에 두고 왔나 보다. 그거가 어쩐지 몇 개 안 핀 거더라. 쇠핑 주라. 나는 쇠핑. 어우 재미없어. 아 미안해 혼자 나 습관적으로. 전담이요? 전담 안 펴요. 방송할 때 빼고는 저 담배 안 펴요 잘. 형 슈퍼커브 2022년식 계약하고 왔어. 단톡방 코드 좀 꺼져. 125cc 안 받는다. 어. 아, 사나이가 돼서 뭐 알차 정도는 타줘야지. 응? 망글라 이 개자스가. 방지 바꿀게요. 둘이 사이 좋으니까 보기 좋다고. 볼까? 오늘 한지 이쁘지. 아 그게
저희끼리 이제 좀 합의를 봤어요. 방송할 때는 되도록 유쾌하게 하고 나도 선 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오늘 별풍선 많이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소녀시대 그 유리는 내 일부러 틀렸지. 그 어차피 1등에 기미가 안 보이더라. 체인 누나가 너무 잘해가지고. 줄라이 30일에 스트링 승부와 경기 구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